I can do it. 캔은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약간 셰프 느낌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딱 근사하게 차리고 이제 요리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요리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다들 놀라실 텐데, 뭐 기본입니다. 네, 요리 항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만들 요리는, 안에 일단 1단을 많이 하네. 1단을 많이 말하네. 나 태권도 4단인데. 네, 오늘 제가 요리를 왜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팬미팅에서 I can do it 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 컨셉으로 제가 팬미팅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I can do it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30초. 자, 세줬죠? 세줬죠? 밥이 다 됐네요. 일단 하나하나씩 끝냅시다. 이거를 살살 해줍니다. 오, 나 안 뜨겁다. 왜 안 뜨겁지? 손이 차가워 지금? 아, 찬물로 씻어서 그런가? 밥이 완성됐습니다. 참치는 사실 이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가면은 느끼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덜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참치가 엄청 뻑뻑해요. 기름을 다 빼면 엄청 뻑뻑해요. 그래서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맛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이거를 맛을 안 보고 맨날 만드는 분들이 자신 있어 하겠네요. 많은데 자기가 먹어봐야 돼요. 라스트 이 정도면 될 거야. 와, 매일 이렇게 김밥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힘드시겠다. 그쵸? 계란을 그러면은 지단으로 해가지고 구워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까 어디 있었냐? 그거 이거 그 요리할 때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하잖아요. 그럼 다 튀겨요. 엄청 따가워. 조심해야 돼. 엄청 큰데? 끝에 없애야겠다. 엄청 맛있다. 일단 하나 더 싸볼게요. 얘 진짜 많이 해야 돼. 와, 얘 진짜 많이 해야 돼. 이거 안 돼. 한 지두치, 세치, 네치, 뿌꾸빵, 뿌꾸빵. 이러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 등짝 맞습니다.
너무 아까 짠났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묻어. 와, 야. 캔의 요리 교실이 끝났습니다. I can do it. 도시락을 완성했는데 이거는 혁이한테 보내고 싶어가지고. 혁이가 요즘 연극하고 있잖아. 우리 혁이 안 할래요. 우리 형이 지금 연극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근데 이거 먹고 아프면 어떡하죠? 아무튼간에 항상 튼튼한 우리 막둥이가 됐으면 좋겠다. 파이팅! 형이 연극 보러 갈게. 사랑해. 진짜 켄이 만든 거예요? 네. 먹고? 왜 이렇게 오늘 약간 좀 허당이지? 되게 똑부러지는 이미지인데? 요리 이렇게 잘하면서 왜 맨날 숙소에서 동생들 시키고 우리는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요리실에 검증됐으니 앞으로 요리는 켄형이 담당하는 걸로 제가 주도해서. 빅스의 끼니 걱정하지 마세요, 별빛 여러분. 네, 뭐 생일 선물은 또 그때 켄형이 지나가는 소리로 했던 것처럼 진하게 제가 아주 진하게 뽀뽀 한번 해드릴 테니까. 네, 생일날 긴장하고 기대 바짝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보다 형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고맙고 의미 있는 그런 좋은 존재라는 거를 늘 잊지 말고 멋진 형 그리고 빅스의 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내 것도 못 끝났네. 뭐야.